뭐 완전 뭐 덮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덥다 이 정도, 이 정도고. 자, 작년보다는 뭐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초반 시즌에 큰 녀석들 먼저 자리 잡은 녀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조금 있어요. 지금 촬영하는 게 장마 전입니다. 계속 장마죠. 장마인데 한동안 이제 비 안 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나왔어요. 플랫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또 아무래도 뭐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실제로 해보면 밤에 잘 안 무는 거 보니까. 장마가 지고 이제 또 흙탕물 유입되고 이렇게 하면 조항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왔는데, 이 성대 입질은 계속 오네. 올해도 성대 받친가? 오늘 사이즈 좋은 양태, 드랙 쭉쭉 치는 양태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개체 수도 확실히 줄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손을 안 타는 선상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갯바위 포인트, 너무 좋은 포인트들, 이런 데는 꼭 대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하나하나 한번 한번 액션 줄 때마다 혼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경치 보십시오. 끝났다. 또 이제 낮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또 보통 낮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침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피딩은 뭐 아침 저녁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뭐 제 경험상인데 해가 떠 있고 일조량이 좋은 그런 날이 항상 조항이 좋았어요. 해 뜨고 수온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활성도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 또 이 낚시 가장 좋은 장점 있죠. 가장 쉬운 채비에, 루어에서 가장 쉬운 채비죠. 이게 가장 쉬운 채비에 가장 쉬운 액션법. 예? 그런데도 가장 큰 손맛, 이게 매력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됐다. 아, 이건 양태 같다. 이건 양태겠지. 그렇지. 우와. 첫 번째 양태 왔어요. 역시 상대랑 느낌이 달라. 자, 오늘 대상의 양태 드디어 만났습니다. 뭐 소의 시야는 한 4-50급 정도 되는데 아까 기회된분 잡은 사이즈 좋은 녀석 봤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녀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뭐 떨어지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네. 와, 이건 양태다. 이야, 양태가 이래서 맛이 좋습니다, 이래. 에? 우와, 무게감 봐.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잘 납니다. 자, 이제 느나느나 타임이 왔죠. 아까 제가 말했죠. 해가 싹 올라올 때 활성도 같이 촤악 올라온다는 거.
이 양태가 지구려 손맛 고마워합니다. 지금 뒤에도 계속 잡고 있어요. 자, 신나게 한번 잡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낚싯대죠. 드래그에서 무료적인 낚싯대입니다. 8.3피트 미디엄 라이트 액션의 로드고 2500번 릴에 오늘 합사를 1호를 준비했어요. 보통 이제 0806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1호를 준비한 이유가 있죠. 기록을 깨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괴물이 물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쇼크리더는 카본사 4호. 지게드는 한 20g 정도 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서 배를 조금씩 밀기 때문에 채비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채비가 이 플랫핏이죠. 바닥에서 활동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권 주변에서 놀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뜨지 않을 정도의 지그헤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왔다.
항상 조심하세요.